교과서 그 자체. 아가씨 때는 나도 몰랐죠. 맨날 멋부리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예, 이제 엄마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헤매기다 보면 이렇게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처음부터 엄청 잘해요. 모든 재료 손질이 끝났으면 이젠 센 불에 후다닥닥 볶아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고기가 거의 익어갈 때 새우를 집어넣어요. 고단백 새우도 비타민 풍부한 부추도 모두 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사실. 정말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란가 몰라. 부추 집어넣고 불을 끄고 이 열기에 숨만 줄게 이렇게 해요. 부추도 안 질겨져. 부드러운 소고기 살에 탱글한 새우, 거기에 아삭한 부추가 더해진 맛의 조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가지의 등장, 노란 팔갈물 입은 고운 차패에 절로 군침 넘어가고, 앞뒤로 누르누르 구워낸 가지전이 맛의 화룡점정을 찍을 포인트. 결혼하기 전에는 고기만 먹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됐어요. 상미가 자꾸 우리 며느리가 자꾸 먹을 버릇하니까 먹더라고요. 제 말은 안 들어도 며느리 말은 들었다. 장가 가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채소라면 질색하는 지연 씨도 이만한 비주얼이면 군침이 안 넘어갈 수 없겠죠. 여기에 보드랍게 구워낸 가지전 사이로 푸짐한 속재료를 소고기 쌓아 올리면 고급 요리 같아요. 맛은 기본. 아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만들게 된 어머니의 특별 요리 가지 부추 잡채 완성. 아, 음악 때문에 그런가? 유럽 쪽 음식 같지 않아? 네. 캬, 느낌 있네. 느낌 있어. 건강에도 좋고. 네. 밀가루를 좀 집어넣고 이번엔 낙지 샤브샤브를 만들어 볼 텐데요. 굵은 소금을 넣고 밀가루랑 저기 굵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치대면요, 요 사이에 있는 까뭇까뭇한 것들이 다 빠져요. 낙지 손질 참 쉽죠잉. 새색 씨 얼굴처럼 뽀얘진 낙지는 무뎌진 입맛 살리는데 최고. 함께 데쳐 먹을 다양한 채소도 같은 크기로 썰어둡니다. 여기에 얇게 점여 양념해 놓은 소고기와 낙지, 빠지면 섭섭할 칼국수까지 준비하면. 야 진짜 오늘 풍. 재료 준비는 끝.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인 요리가 세 개인데요 벌써. 야, 멸치로 맛의 깊은 감칠맛이 우러난 막국물까지 더해지면 아들의 원기 회복을 도울 샤브샤브까지 세팅을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만 오면 되는데. 어 여보 어디에요? 여보 나 몸이 엄청 안 좋아. 그래서 저녁을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라면 좀 사와요. 맛있게. 두근두근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서둘러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밥상을 차려줄까요? 바로 그때! 왔어요, 왔어요. 라면 왔어요. 으하하, 들어오세요. 목소리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발견하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주인공 지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고생이라고 해서 왜 나왔어? 진짜 라면 사오셨네요. 아프다며. 아이고 나이가 아프다. 오! 뭐야? 엄마가! 엄마가 있지라. 우리 아들 내년에 이겨서 저희가 신이라. 온갖 이유가 애교가 많네요. 무엇이냐면 엄마 밥 주세요입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 아들. 힘내서 내년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일단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제일 먼저 살캉살캉 씹히는 낙지부터 챙겨주시는 어머니. 이야 오늘 정말 지은씨 호강하는 날이구먼. 부럽다 부러워. 입이 짧아 식성 까다로운 지은씨도 어머니의 음식만큼은 폭풍 흡입. 하정우보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머니 코다리만의 맛이 있어. 양념치킨 같은 맛이면서도 건강한 맛. 하루 종일 함께한 며느님은 맛이 어때요? 쪽봤는데도 지켜봤는데도 전 집에서 이거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진짜 맛있어. 아들을 위해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세상에 이보다 좋은 선물.